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팔남전도의 그 6셀 박유명 집사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제 사는 사람은 이수희 집사이고, 그 다음에 중등부의 박세형, 그 다음에 유초등부의 박나윤, 박하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좋아서 이렇게 놀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띄엄띄엄 이렇게 교회를 나왔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저 지금 이 교회에 저랑 같이 출석하고 계신 최점순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신데, 어머니께서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은혜교회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부흥회였었어요. 부흥회 때 제가 그 전까지는 예배를 제대로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교회 나오더라도 그냥 잠깐 예배 드리는 정도, 그다음에 좀몸 피곤하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에서, 그 전까지 교회에 가면 많은 집사님들이나 뭐 같이 있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막 하고, 이렇게 통성으로도 기도도 하고, 뭐, 손 들고도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때 시간이 돼서 나도 그러면 저 사람들 흉내를 한번 내보자. 아니면, 그, 부흥회 때에 그 새벽부터 모든 예배를 다 나도 한번 참석을 해봐서,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한번,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부흥의 기간 중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은혜를 받고, 그날의 기억은 제가 이제 그, 저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집에 살았었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그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요새별 향해서 볕단들이 절을 하는 그런 것처럼 하늘에 별하고 달하고 그런 하늘에 구름하고 그런 것들이 절을 향해서 이렇게 방긋 웃는 것 같은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그날이 제 생각할 때는 제가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음대를 입학하게 된게 저에 있어서는 큰 터닝 포인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치고 박치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음치고 박치고 그 악보에 대해서는 전혀 볼지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찬양대로서 이제 봉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찬양대로 봉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찬양대에서 쓰면 그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음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봉사, 앉아는 있지만 봉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워서, 이제 직장을 갔다가 저녁에 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 건반을 누르면서 이제 계속 연습을 했죠. 근데 그게 한몇 년을 그렇게 이제 혼자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좀더더 이렇게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대를 이제 목표로 삼고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까지 은혜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조금조그만 성가대들이나 찬양대들이 같이 이렇게 지도를 했었고, 그 외에 이무영 원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타 교회에서 한 11년 정도 지휘 봉사를 하고, 작년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악 쪽 관련된 일은 아니고요. 음악 쪽 관련된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아마추어 합창이나 이런 중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제 잡은 아니고, 저는 조그만한 그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그 여러 가지 좀 비전들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헌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 이 사업체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권경민 집사님입니다. 네. 다음 인터뷰 대상자는 권경민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몽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해요.